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을 찾아왔는데요. 이제 장마도 끝이 났고 이제 휴가철이죠. 아주 날씨는 후득지근하고 햇볕은 따끈따끈한 그런 계절입니다. 자, 휴가를 떠나신 분과 또 휴가지에 계시고 또 아직 가지 않으신 분들 모두 휴가철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노르보와 함께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오지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오늘도 정말 깊은 곳 자리를 들어왔네요. 또 소나기가 가끔 내리기도 하고요. 하늘에는 먹구름이 꽉 끼어 있네요. 아주 푹푹 찌는 그런 이제 여름날입니다. 이 아주 합천 봉산면이라는 곳인데 아주 깊은 골짜기 제일 마지막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마을이 이곳도 상당히 오지 마을이네요. 이곳에는 또 어떤 우리 어릴 적 추억을 또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마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사당인지 정자도 있고 요 가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노곡 이구 마을 가리터. 옛날에 가리터라고 했던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정자 현판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정자는 안에는 들어가서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요 근대 한번 복원을 싹 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마을을 한번 빈 돌아보도록 할까요? 이거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도 이렇게 문이 잠겼어요. 아, 이게 아주 상당히 우리 감성을 자아내는 그런 곳인데 아, 여기 담이 무너졌네요. 아하, 담이 무너졌는데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야, 이렇게 다 그냥 방치가 돼가지고 망가지고 있네. 한번 보고는 된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다시 집이 또
사람 손이 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아주 상당히 신중시하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이것도 궁금하네.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해야 되겠네. 마을 주민들이 계시면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게 담도 다 무너져버린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네. 또 소나기 걸려고 하나. 아주 마을이 옛날 형태의 그런 집들은 많은데, 위에 이제 계량들을 다 해가지고 이것도 위에 지붕은 옛날 감성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저런데 간혹 가다가 옛날 집 감성들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한번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런 집들은 정말 우리 어릴 때 그 감성 집인데요. 아이고, 다 무너졌네요. 근데 돌집인데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 야, 잠깐 한번 볼까요? 강도 있고. 이제 이런 집들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리네. 멋지게 집을 짓는 곳이 있는데, 저곳은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네. 여기 보면 옛날에 마을에서 사용했던 우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물을 지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이고야, 우물이 그냥, 이게 녹조가 아니고 이게 뭐죠? 꽤 깊은 모양인데요. 개구리가 사나 본데, 볼까요? 와, 우리 어릴 때는 이 물을 다 먹고 살았을 텐데, 그죠? 이 마을에 살던 우리 또래 친구들은 이 물을 먹고, 우리 부모님들도 이 물을 먹고 이렇게 다 커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네. 와, 이런 집들은 아주 오래된 그런 집들이 많네요. 아직도 이렇게 감성이 남아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빈집도 많고, 이런 집도 다 빈집이네. 마을민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마을은 옛날에도 상당히 깨끗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빈집들도 많고, 살고 있는 사람은 몇 가구 안 되는 것 같고요. 저 어린 집들은 전부 다 옛날 그대로 집이네. 여기는 한옥을 멋지게 지었네. 옛날 감성이 남아있는 집들이 하나, 둘,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안타깝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안녕. 알았어. 와, 정말 높네. 여기서 경치가 끝내주네. 자, 이쪽으로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곳에 살고 있는 분의 집인지, 아니면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은 집인지. 여기는 이렇게 정자 개념의 한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와, 한옥 아주 겁나네요.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도 이렇게 흰판도 있고. 여기도 옛날에 제각인 것 같아요. 야, 근데 마을 주민들이
한 분이 안 보이네. 호두도 이렇게 익어가는 계절에 고즈넉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런 돌담들은 아주 정감이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오이는 콜. 아하. 오이도 달리고. 여기도 보면은 제각이 한번 볼까요? 제실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외부인을 반기는 그런 제각이 제실입니다. 여기 상향실 한 개 있네요. 해석을 한번 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보고 넣어서 간 것 같아요. 이야, 마을에 사람 한 사람 안 보이네. 마을에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만나뵐 수 없네요. 텅 비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와. 간혹 먹구름이 지나가는 그런, 날인데요. 저, 요가 산 능선이 바로 위에가 산 능선입니다. 어머님, 마을 구경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대가리도 정신물 모여야 나가시죠. 예, 문이 잠겼네요. 그죠? 정신물 잡수만 해가니까. 아, 그렇구나. 집에 다 있는 거. 밭에, 일하는 사람 밭에 이쪽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몇 가지 좀 여쭤봤으면 좋겠, 잠깐만. 여기 보니까는 제실이 상당히 많은데. 제실? 맛이, 예. 맛이 박씨가 살았거든요. 아, 여기 옛날에 그럼 집성촌이 었습니까? 그렇지. 한 80호, 100호 사람 동네인데. 와, 여기가? 10집 살아있는. 아, 지금은 한 10집. 옛날에 100호 살았네, 그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그냥 또 어르신들 떠나가시고, 다 빈집으로 넘고, 남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한옥이 또 멋진 한옥을 지은 게 있는데. 아, 저 제실입니까, 저것도? 요새 작년에, 작년에 지은다. 아, 근데 나는. 한 2년 지은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전원주택으로 지었나 싶어가지고 궁금했어, 그것도. 사다가 죽으면 제가 맨 다 죽고. 다 제실로 지은 거구나. 그러면 여기도 앞으로 이제 그 박씨들이 계속 들어와서 살겠다, 그죠? 아무래도. 아. 그 비우진 않았죠. 아, 터는 안 비우고. 아무래도. 말로는 질, 후에 질환이 있지. 네네. 질 울러는 박씨고. 길 알러는 마가렛 했거든. 아, 마가렛. 그럼 요 박씨 말고 또 성씨가 다른 성씨가 또 살았어요? 정씨 한 집 있고. 정씨. 예. 정씨, 박씨. 예.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살고 계시고. 마가하고. 예. 우리 어머님 젊었을 때는 그러면 박씨하고 마가가 많이 살았습니까? 예. 시원한 물에도 좀 잡수세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 상당히 아주 덥네요. 예, 덥어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 해가 나오니까 덥고, 막. 예, 예. 해가 안 나오고, 좀 덜 덥은데. 그러게, 여기는 비 많이 안 왔습니까? 그렇지, 많이 안 왔어요. 아, 많이 안 왔어요. 다행이네. 우리 어머님이, 여기 젊었을 때는 장은 어디로 보러 다녔어요? 장보러. 장보러? 예. 그럴 때는 차도 없고. 네. 저 동네 뒤를 줄이. 아, 걸어가가지고. 이물로. 아. 그 인불로 가고, 또, 고로고로는 그 사람이 뒤때리 요리 다 공룡다리 놓고 뒤때라 칸도로 거리 가고. 아. 요, 그 창장은 꽤 멀 텐데요? 예. 이 넘으로 가면 가족들이. 아. 물을 건너서. 아이고. 봉산장도 여기 있어. 아, 옛날에는 봉산장도 상당히 컸죠, 그죠? 컸지. 근데 요즘은 봉산장 안 서죠? 없어요. 아, 없고. 대뱅장도 가고. 대뱅장에도. 아. 그 시절 우리 어머님은 여기서 뭐 주로 해서 자식들 키우고 그랬어요? 뭐 농사 지었어요? 뭐 하고 있었죠. 배 농사 짓고, 보리 농사 짓고. 아, 여기는 나락은 그래도 심었네, 그죠? 예. 나락하고 보리 농사 지어서 묵고 살았다, 그죠? 예. 아, 그럼 장에는 이제 뭐 팔로 나갔어요, 주로? 장에 뭐 자기 있으면 살,
너희 때서 이 거친 가면 그 봉사 갖고 장보 보고. 아,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 그죠? 그때는 저기 그 친자가 또 막 새벽밥 해먹고 가고 보도로 아, 올라가고 아, 뭐 자매가 또 오면 그냥 하루가 꼬박 걸렸다 그죠? 예. 아, 그런 시절을 사셨네 그죠? 예. 요 뒤에 산 이름이 뭡니까? 작은재라고 했다. 아, 작은재. 예. 아, 작은재 넘어서 거창장 가고 그러셨네. 예. 뭐, 만당 넘어서 뭐 거창 땅이고. 아, 거창 땅이고. 저 산 저거 땅에 예. 저거 저기. 땅에 절자로는 거창 땅이고 일자리는 합천. 아, 저 넘에는 거창 땅이고 이쪽은 합천 땅이네 그죠? 예. 행정구역으로 완전 경계다 그죠? 예, 그렇다. 아, 그래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그래 건강하시고요 어머님. 요새 동네 사람. 네,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네. 물 잘 먹었어요. 네. 네. 아이고. 자, 오늘 그래도 이곳에 와가지고 아주, 이곳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어머님과 또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누고, 이렇게 가는데요. 이 마을이 옛날에는, 와,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했네. 박씨, 마씨, 이렇게 살았는데, 다 이게 다 제실, 박씨 제실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지은 집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대로 감성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빈집만 늘어가는 걸 어머님께서도 상당히 좀 아쉬워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어머님도 건강하시게 좀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노름은 또 경상남도 합천군과 거창군 행정경계라고 하네요. 저 산 넓명에 깊은 산골짜기까지 들어와서 옛날에 박씨와 마씨가 주로 살던 그런 100호 이상이 살았다는 그런 마을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살고 계신 분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분들 몇 분 계시고 마을 회관이 문이 잠겨 있는 거는 점심 드시고 이제 나오신다고 하네요. 자, 오모쪼록 이 마을도 앞으로 다시 박씨 제실이 크게 짓고 있는 만큼 또 박씨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